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왼쪽으로 틀어야 되는데요. 틀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 가서 벽을 들이받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CCTV입니다. 브레이크를 잘 보세요. 브레이크. 사고 났어요. 네, 마지막에 다시 한번 브레이크 등을 잘 보세요. 네, 사고 났습니다. 이번에는 블박차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죠. 네,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중입니다. 비가 내려서 바닥에도 물기가 있네요. 그래서 엔터 풀고 이제 쭉 직진해서 저 끝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요. 아이쿠, 이런. 이 사고로 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뚫고 들어갔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블박차 운전자께서 올리신 글을 보시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 안 해서 사고 났습니다. 전 지하주차장에 들어선 후 지하 2층에 가기 위해서 두 개의 방향등을 모두 넘고 난 후 커브 구간에 진입해서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으면 핸들을 돌리려 했습니다. 천천히 왼쪽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브레이크가 마치 브레이크 아래 돌이라도 받쳐놓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듣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와 핸들을 비롯한 모든 것이 듣지 않아서 차가 그대로 벽면을 받아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 20년 이상에 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후에 받은 차량이고 벤츠 S450 신차 새 차로 받은 지 3개월도 채 안 돼서 일어난 일이라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벤츠사에서 더 황당한 답변을 주더군요. 블랙박스와 차량의 EDR을 독일까지 보내서 검사까지 받았는데 비가 온 뒤 바닥이 미끄러워 사고 난 것이다 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해와 납득이 되는 답변 대신 바닥이 빗물로 미끄러졌다는 황당한 답변은 제게 굉장한 박탈감과 차량 수리비와 두세 달간 기다리게 해놓고서 얻은 답변이 독일에 이제 보내고 뭐 EDR 검사 분석하고 그러는데요. 고작 차가 빗물 때문에 미끄러졌다는 것 때문에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얻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고 원인을 밝혀준다면 심적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자동차 공학적인 건 제가 모르죠. 사고 났을 때 몇 대 몇이냐. 차 대 차, 차 대 사람. 다만 이와 같은 사고 몇 대 몇의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동차 관련된 거니까 어차피 이런 사건이요.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가 하죠. 변호사들 차량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지만 소송 가게 되면은 하나씩 연구하면서 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내용을 듣고 그리고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공학적인 거 자문 구하면서 판사들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양쪽에 내는 자료를 놓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소송까지 갈 사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량 결함을 밝히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상이 없으면 무인장 있는데요. 영상이 두 개가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CCTV 영상. 이 영상만 보고선 제가 판단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인데 바닥이 미끄러 사고 난 거란 뜻인가요? 그러면 벤츠 본사에서 왔다는 그 결론이 나왔다는 그 원본을 올려주세요. 벤츠 본사에서 왔는지 이 벤츠 코리아에서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검토해 보십시다. 과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운전자 잘못이냐, 즉 운전자가 차량에는 문제가 없는데 운전자가 미끄러운데 조작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냐, 아니면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 같느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아니 한 변호사는 당신은 몇 대 몇이나 하지 왜 차량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 이걸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차량 관련돼서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자동차 그 공학 쪽으로 관련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고요. 자동차 일반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문철 TV를 많이 보시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한문철 TV에서 다루는 게 틀린 건 아니죠. 그것도 제가 공학적인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아까 제가 브레이크 등을 계속 보시라고 그랬어요. 차량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지 아니면 차량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지 그거 우리가 같이 검토하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자동차에도 잘 아시는 분이 밑에다 글도 좀 써주시겠죠. 이번 사건 투표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이 자동차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한문철 TV에는 많은 분야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같이 검토해 보십시다. 앞부분은 필요 없어요.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세 번째 페이지. 브레이크 검사, 브레이크 시스템 검사. 앞차 축과 뒷차 축에 있는 전체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유관 검사를 실시했으며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에게 주입량도 검사했습니다. 허용 범위 내에 있었으며 어떠한 이상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온보드 진단 데이터를 분석해서 브레이크의 적절한 기능과 압력 형성 여부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사고 전과 사고 도중 그 이후에도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음을 의미합니다. 본 차량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충분한 제동 압력을 생성해서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EDR, 사고 기록 장치. 본 차량에는 사고 기록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본 차량이 사고에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 속도, 가속 페달 위치, 서비스 브레이크 페달 위치와 같은 특정 데이터가 충돌 5초 전부터 저장됩니다. 사고 데이터에 따르면 충돌 5초 전 차량 속도는 시속 24km였습니다. 기록된 최고 속도는 충돌 3.5초 전 시속 29km였습니다. 5.0초와 4.5초 사고 데이터는 가속 페달이 작동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최대 시속 29km까지 속도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다음 소유주는 충돌 3.0초 전에 서비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 페달은 충돌 0.5초 전에 빠르게 해제됐습니다. 즉 2.5초 동안만 페달을 밟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데이터는 이 시간 동안 차량 속도가 시속 29km에서 19km로 감소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데이터는 충돌 2.2초 전에 ABS, 엔틸럭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되었지만 소유주가 서비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시점인 0.5초에 자동으로 비활성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EDR 데이터는 충돌 당시 스티어링 휠이 마이너스 34도 회전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스티어링 휠이 사고 중에 정상 작동하였고 소유주가 실제로 충돌을 막기 위해 방향을 바꾸려고 스티어링 휠 핸들 말하는 거죠. 사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온보드 자가 진단 데이터를 추가 분석한 결과 이 사고의 근본 원인과 관련될 수 있는 이상이나 시스템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바닥 표면이 에포시로 코팅되어 있고 바닥이 젖어있기 때문에 타이어와 바닥 표면 사이에 마찰 수준이 매우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끄러워진다는 거죠. 매우 미끄럽다는. 차량은 이러한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속도로 주행했을 것입니다. 즉 미끄러운데 속도가 빨랐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제가 느낄 때는요. 표면이 에폭시로 코팅되어 있고 바닥이 젖어있었기 때문에 타이어와 바닥 표면 사이에 마찰 수준이 매우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은 이러한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속도로 주행했을 것입니다. 결론, 검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든 차량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스티어링 및 브레이크 시스템 분석에서는 어떠한 이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차량을 면밀히 검사한 결과 사고 당시 브레이크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며 ABS 기능 역시 작동하여 차량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차량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전자분은요. 사고 당일 비가 많이 왔고요.
커브 구간에서 왼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요. 커브 구간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서 천천히 밟으면서 브레이크 천천히 밟으면서 핸들을 돌리려 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딱딱해져서 굳어서 듣지 않았습니다. 핸들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벽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을 20년 이상 해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CCTV 한번 더 보면서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고. 운전자는 내가 핸들 돌리려도 핸들이 안 돌아갔고 브레이크 딱딱해 핸들이 안 돌아갔다. 그래서 벽을 들이받았다. 자동차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 결국 운전자가 미끄러운데 속도가 빨라서 그런 것 같다는 그런 취지죠. 자, 그러면은 운전자의 잘못이냐? 단정짓지 말고요. 운전자의 잘못으로 보여진다. 1번. 차량의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건 소박한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차량의 문제점이 차량 결함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죠. 양쪽 가능성 다 있으니까요. 운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운전자의 잘못으로 보여진다. 미끄럼도 이렇게 빨리 갔어. 두 번째, 브레이크? 마지막에 브레이크가 0.5초 전에 브레이크 해제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블랙박스 저 CCTV 영상에는, 결국 CCTV 영상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운전자의 잘못으로 보여진다. 차량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투표해 보면서요. 마지막으로 CCTV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죠? 브레이크 등이 어떻게 되는지요? 마지막까지. 브레이크 밟고서 왼쪽 핸들 틀으려고 그래서 그랬다가, 그런데 핸들이 안 들어서 그냥 쭉간 거냐. 제가 뭐 설명도 할 필요 없고요. 운전자 쪽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동차 쪽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보시겠습니다. 벤츠 측 분석 결과에 의하면 5초 전에, 사고 나기 5초 전에 시속 24였다. 사고 나기 3.5초 전에 29였다. 그랬다가 사고 나기 3초 전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즉, 24에서 29로 높아졌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죠. 그리고 2.5초 동안 브레이크를 밟았다. 마지막 0.5초 전에 브레이크가 해제됐다. 그리고 차량 속도가 29에서 19로 떨어졌다. ABS는 사고 나기 2초 전에 작동되었지만 0.5초 전에 비활성화되었다. 즉, 0.5초 전에 브레이크 페달을 발이 떨어졌다는 얘기로 보여지죠. 자, 그러면 24에서 29로 높아졌다가 그래서 3초 전에 브레이크를 잡고 2.5초 동안에 브레이크 잡았다. 그래서 19로 떨어진 상태에서 마지막에 브레이크 페달을 놓치고 페달에서 발이 떨어지고 사고 났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CCTV는 잘안 보여요. CCTV에서는 여기에서 가다가 정확히 초가 가다가 꽉 거꾸로 초를 갖다 세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원본도 아니고 또 뭐가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면 요걸로 보시죠. 사고 나기 5초 전부터. 사고가 몇 초에 나나 보세요. 네, 48점 몇 초에 사고 나죠? 그러면 그로부터 5초 전, 43점 몇 초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부터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에서 29로 올라갔다가 이때부터 브레이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2.5초 동안 브레이크 잡다가 1초, 2초 이러다가 꽝! 29에서 19로 떨어지면서 사고 났는데요. 운전자는 브레이크 딱딱해지더라. 핸들도 말을 안 들었다. 그러니까 차량의 문제다. 이런 주장이고요. 자동차 회사.
자동차 판매회사는 핸들과 브레이크가 정상이었다. 그런데 바닥이 빗물이고 빗물에 젖어 있고 그다음에 에폭시 코팅이 돼 있어서 미끄러워서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잡지 못 그냥 차가 쭉 밀려고 사고 난 것 같다. 자동차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댓글 중에 많은 글이 평소에도 지하 주차장에서는 시속 한 10km 정도로 갔어야 되는데 미끄러운 곳에서 29km까지 갔다는 거, 그리고 마중에 커브 돌아야 되는데 거기서 브레이크 잡을 때 차가 브레이크가 밀린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분들은 브레이크가 딱딱해졌다는 거,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브레이크 딱딱해진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어요. 본인의 내가 그 당시에는 브레이크 말을 안 들었다. 브레이크 말을 안 들어서 그리고 핸들도 말을 안 들었다. 이것은 본인의 주장이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코너 돌면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쭉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브레이크가 딱딱해졌다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는 평소는 돌았는데 그날따라 브레이크가 딱딱해졌고 왜 이래 해서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사건은 정말 좀 어렵습니다. 법원에 소송 걸었을 때 입증 책임이 블박차 주인에게 있어요. 이 자동차가 문제점이 있다. 그 당시에 브레이크 딱딱해져서 브레이크 안 들었다. 이걸 내가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소송 측면에서요. 소송에서는 주장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아서 본인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보다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 또는 자동차 판매사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하시는 게 어떨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운전자의 잘못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문제점으로 보인다? 투표를 해봤는데요. 댓글은 거의 뭐 80, 90%가 운전자 잘못처럼 그렇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댓글이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 운전자 잘못으로 보인다. 빗물에 미끄러졌다. 59%. 자동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0%. 약 60대 40 의견인데요. 투표 결과는 운전자 잘못이 더 크다라는 의견이 60% 가까이, 자동차에 문제 있는 것으로 보인다가 40%. 그럼 이거 갖고서 운전자 잘못이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또 소수 의견이지만 소수 의견대로 자동차의 잘못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느 게 진실인지 판단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 말씀대로 정말 브레이크 안 들었다니까 딱딱해져 핸들도 안 들어가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네, 진짜 딱딱해지고 핸들이 안 돌아갔을 수도 있죠. 핸들만 돌아갔으면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도 틀을 수 있었는데 핸들이 안 돌아갔다, 핸들도 딱딱해지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안 듣고 그 말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증명 못하면 나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풀 수 없는, 그게 현실입니다.